다시 잡아줄래. 지금은 아니라도 조금 시간이 걸린대도 이 자리는 그대로 비워둘게. 널 계속 그 자리에 있을게. 비스트의 I'm sorry 듣고 왔습니다. 아, 맞아요. 진짜 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 오늘 투데이즈. 저도 저 말 뭐 아저씨가 아닌데 아저씨라고 해야 되나? 형이라고 하기엔 되게 좀 나이대 좀 있어 보이고. 근데 먼저 그쪽에서 뭐 형이 이렇게 뭐 호칭을 정해주면 편하긴 하지만,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면 조금, 뭐라고 하기도 뭐, 그냥 저기요, 라가 조금 난 것 같아요. 굳이 또, 할머니, 또 이렇게, 어르신, 이런 말, 진짜, 아무리 나이 있어도, 저도 나중에 나이 들어도 그런 말 듣기 싫은 것 같아요. 지금 아저씨에도 조금, 나한테 그런 건가? 막 이런 느낌이 드는데. 투데이즈 사연이 소개된 유인영님께요, 시제에서 맥스봉 치즈 소시지 해피머니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쿨 FM 개국 48주년 개국 특집 응답하라 8910. 프로그램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89.2 KBS 쿨 FM이 오늘 48번째 생일을 맞았어요. 와! 그래서 슈키라에서도 특별 이벤트를 마련했어요, 여러분. 바로 퀴즈 풀고 스타의 애장품 받자. 빠밤. 애장품 받자라는 또 제목을 지어주셨는데, 오늘 저희가 몇 개의 돌발 퀴즈를 내드릴 텐데요. 퀴즈의 정답을 맞히시는 분들께 추첨을 통해 스타의 애장품 드립니다. 이제 내드리는 첫 번째 퀴즈를 맞힌 분들께는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샤이니 키 서인국, 걸스데이의 미나, 100% 민우, 이분들의 손때가 묻은 애장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잘 들으시고요, 정답 맞춰주세요. 89.2 KBS 쿨 FM에는 개성 만점, 매력 만점 DJ들이 프로그램을 맡아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재다능한 DJ들이 많은 만큼 DJ들의 경력도 뭐 직업도 다양합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드릴게요. 그렇다면 다음 DJ 가운데 직업이 다른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김씨, 2번 이현우, 3번 이금희, 4번 김범수, 5번 김려욱.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8910,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콩과 플레이어케이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정답 보내주실 때요, 키, 뭐 서인국, 미나, 민우 이렇게 받고 싶은 스타의 이름을 말머리로 달아주시면요, 그렇게 조금 저희가 참고해서 보내드릴게요. 그럼 정답 받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오죠. 불독맨션의 Do You Understand?
있으면 누워 있으면 돼. 가끔 토스트 우유 어색한 에이프런 들고 I can do yeah. 오, 햇살 가득 창가에 앉아 yeah. 서로의 길 들어주는 그런 사람 바로 너야. 내가 참 좋아. Do you understand? Do you understand? 보다 참 언제까지나 이대로 덩그랗게 벌린 내 두 팔 안으로 그대여 못 이긴 척 속하고 들어와 For you oh, yeah. Do you understand? I can do understand I can 네가 있어 참 좋아 Do you understand right now Do you understand 누구보다 I love you 참 좋아 불독맨션의 Do You Understand 듣고 왔습니다. 아, 쿨 FM 개국 48주년 특집 퀴즈 응답하라 8910. 첫 번째 퀴즈는요. 쿨 FM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DJ 가운데 직업이 다른 사람을 보기 중에 고르는 거였는데요. 1번 김씨, 2번 이현우, 3번 이금희, 4번 김범수, 5번 김려욱. 이렇게 다섯 개의 보기 중에 정답은요. 정답은 바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야, 6시부터 8시까지 진행하고 계시죠? 3번 이금희 씨였는데요. 이금희 씨는 아나운서 출신의 전문 방송인이시고요. 네. 우리 김씨 선배님, 김씨의 뮤직쇼 지금 하고 있고요. 이현우의 음악 앨범의 이현우 씨. 또 지금 잠깐 자리를 비우고 계시는 김범수의 가요광장의 김범수 씨, 그리고 슈퍼주니어의 키스더 라디오의 김려욱, 저예요. 네, 네 명의 직업은 가수죠. 아, 샤이니키, 서인국, 걸스데이의 미나, 100%의 민우 씨가 슈키라 애청자 분들을 위해 기증한 애장품 그 받으실 분들 게시판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방송이 끝난 후 우리 슈키라 홈페이지 들러주시고요. 아,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엑소의 레이, 백현, 첸, 찬열, 디오군. 우리 12명 중에 5명 미리 이렇게 자리에 와 있는데 바로 만나보죠. Go. 빛나는 밤하늘의 별빛들처럼 그대의 힘이 되어요. 고개를 들어요 함께 웃어봐요 힘들었던 이름 모두 잊어요 미소를 지어요 내일도 행복할 거예요 슈퍼주니어와 함께 슈퍼주니어의 키스 더 라디오 여기는 힐링 라이브가 있는 슈키라 힐링 카페! 태양볕을 걷다 나무 그늘을 발견했을 때처럼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노래 하루 종일 걷고 또 걷다 집에 와서 신발을 벗었을 때처럼 해방감이 느껴진 노래 이 더운 여름날 갈증을 풀어줄 수박 같은 노래가 있습니다
아, 수요일 슈키라 힐링 카페. 오늘은 쿨 FM 개국 48주년을 맞아서 특집으로 꾸며집니다. 특별한 날인 만큼 아주 스페셜한 우리 게스트 모셔봤는데요.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몸이 부서져라 춤을 춥니다. 손가락이 안 보일 정도로 피아노를 쳐요. 춤추며 피아노 치는 섹시한 남자 레이. 안녕하세요, 레이입니다. 앞모습, 뒷모습, 윗모습 다 아름답지만 이분의 옆모습은 세계 최고예요. 옆모습 하나로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남자 백현. 안녕하세요, 백현입니다. 아. 남자들 앞에서는 차갑지만 여자들 앞에서는 다정한 남자. 이 남자 여자들 앞에서는 아주 실크처럼 부드러워질 것 같아요. 생크림보다 더 부드러운 남자 첸. 안녕하세요, 엑소 첸입니다. 야, 부드럽다. 이분 도대체 빠지는 게 뭔가요? 외모 되죠, 키 되죠, 목소리 되죠, 성격, 야, 되겠죠? 귀여우면서도 남자답고 강하면서도 섬세한 매력을 가진 네 가지 맛 피자 같은 남자 찬열. 네, 안녕하세요, 엑소 목소리 찬열입니다. 좋다. 이분의 눈동자에 내 모습이 비친다면 아유, 참 잘 썼다. 그건 축복이에요. 이분과 눈을 한번 마주치면 여자분들의 마음,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들까지 마음을 사르르 다 녹아버린다 하죠. 디오! 네, 안녕하세요, 엑소 디오입니다. 야,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엑소, 어서오세요. 네, 자, 하나 둘 셋 위아. 와, 안녕하세요, 엑소입니다. 너무 특별하다. 어때요, 이 오프멘트? 오프닝 멘트. 아, 너무 정말 좋아요. 최고인 것 같아요. 네. 네. 괜찮아요? 네. 부드러운 남자. 네, 옆모습만. 옆모습 괜찮아요. 앞모습은 좀 별로라. 옆모습. 네, 옆모습이 괜찮다. 네. 좋네. 왜 잘생겼는데. 아, 아니에요. 네, 백현씨. 저 옆모습 미남인데요. 봐봐요, 이렇게 옆으로 해봐. 잘생겼네. 재밌으신 것 같은데. 네. 어,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공중파 3사에서 모두 네.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아, 네. 와, 우리 다섯 분 네. 못했잖아요. 네. 아, 네. 그렇죠. 수상 소감을 네. 뭐 한 분씩 해보죠, 짧게. 네. 네. 챔부터. 아, 이제 이런 기회가 오네요. 아우, 이거 해야죠. 사실 수호 형의 기회 놀려서 한마디 네. 한마디 수호 씨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했던 말 또 하고. 맞아요. 네, 우선 저희 이렇게 1등을 하게 해주신 팬분들에게 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솔직히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또 선배님들의 네. 진짜 믿지 않았나. 정말 감사드리고 네. 그 무엇보다 저는 사랑하는 엄마 아빠 그래. 늘 걱정해 주시는데 아들 건강히 잘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아빠 사랑해. 와. 어디 계세요, 엄마 아빠? 네, 경기도 시흥시에 계세요. 시흥시에 지금 라디오 듣고 계시겠네요. 네, 듣고 계세요. 아, 듣고 계시겠죠? 엄마 사랑해요. 네. 네. 그리고 찬열 씨. 네, 일단 정말 저도 마찬가지로 팬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네. 그리고 제 상탈 때. 멤버들 생각도 많이 났고 그리고 네. 특히나 부모님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났는데 정말 너무너무 보고 싶고 엄마 아빠 너무 감사하고 사랑하고요. 그리고 회사에게도 감사하고 우리 려욱 선배님한테도 감사하고 아이고 참 네. 착하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많이 울었죠? 네? 이게 방송 위에서는 못 울었지만 네. 그러니까 대기실 가서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대기실에서 사실 이제 레이 형 같은 경우는 대기실에서 울었어요. 레이 형이 진짜? 네, 근데 제가 대기실에서 모두 이렇게 진짜 서럽게 우는 모습을 보고 정말 울컥했는데 저희가 바로 사원호가가 있어서 이제 눈이 부을까봐 네, 울음을 참았습니다. 아니, 눈이 너무 커서 울면 치가 금방 보여요. 네, 금방 보여요. 우리 레이 씨 네. 왜 이렇게 많이 울었어요? 아, 그거는 내가 되게 감사하는 스태프분들 네. 또 많이 울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스태프들도 막 울고 그랬어요. 네, 네. 네. 진짜. 그래서 우리 힘들지만 스태프분들이도 항상 우리 붙이 다니고 네. 항상 우리 위에 일하니까 네. 되게 그치. 네. 되게 고맙고 진짜 착하네. 마음씨가 진짜. 네. 누가 제일 많이 생각났어요? 저 그때 진짜 멤버 진짜 많이 아 역시. 역시 엑소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김민주 씨가 힐링하면 레이 아닌가요? 힐링 유니콘 레이. 와. 제게도 힐링 파워 주세요. 치유. 뭐야? 나는 힐링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지우. 정확히 뜻을 또 알고 있어요. 굉장해요. 지우. 그리고 우리 백현 씨. 네? 저요? 네. 아, 정말 저희 부모님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려욱 선배님한테도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 네. 이수만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 회사에도 너무 감사드리고 네. 네. 다 감사드려요. 진짜요? 네.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백현 저요? 네. 아, 저는 사실 너요. 네. 네. 같이 울지는 못했어요. 네. 제가. 울고는 싶었는데 못 울었군요. 네. 못 근데 울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네. 사실 저는 못 울었어요 진짜로. 네. 저 화장실 가서 울었거든요. 아~ 왜냐하면 멤버들이 다 이루어놓은 것 같고 연습생 아~ 기간 좀 짧았거든요. 아~ 멤버에 비해. 저도 그래서. 그래 첸 씨도 그랬죠. 네, 백현 씨랑 둘이 네. 약간 조금 마음이 공감이 돼요. 네. 그래서 막 멤버들 앞에서 못 울고 미안해서. 맞아요. 지금 네. 먼저 울죠. 저는 그 당시에 솔직히 눈물이 났었어요. 처음에 딱. 1일부터 발표가 됐을 때 눈물이 났었어요. 눈물이 났었는데 네. 그 앞에 바로 모니터 화면에 수호 형이 엄청 오열 뜨시 이러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뜨시였어. 뜨시 진짜 말하면서 뜨시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아 울면 안 되겠다. 네. 아 저렇게 나오는구나. 저렇게 나오는구나.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수호 형 이렇게 안아주면서 뒤에다가 귓속말로 수호 형 지금 진짜 못생기게 나오네. 그러니까 울지 마세요. 형 울지 마세요. 하는데 아 너무 예쁘던데. 아 근데 솔직히 네. 멤버들 마음 다 똑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마음 아팠죠. 우리 마지막 DOC. 네, 저는 일단 저희 엑소에게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네. 그리고 리더야 부모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멤버들 그리고 팬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그리고 제 옆에 있는 려욱이 형님 야~ 저의 려욱이 형 정말 감사합니다. 와. 네 형부터 챙겨요. 아~ 친형도 있으면서 친형은 가족 네, 친형 이름 뭐예요? 도승수입니다. 승수? 네, 승수. 승수 형한테도 좀 고맙다고. 형, 정말 고마워. 형밖에 없어. 알겠습니다. 아, 이렇게 우리 수상소감 한 분씩 들어봤고요. 이야, 네. 왜 대세 엑소 실감하나요, 요즘에? 이거는 또 안 짚고 넘어갈 수 없죠. 어때요, 이 분위기 자체가? 요즘 음악방송 할 때 네. 예전보다 저희 팬분들께서 좀 함성을 많이 해주시고 많이 찾아주시고 네. 그래 더 소리가 커진 것 같아서 맞아요. 그때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이제 연습생도 아니고 네. 데뷔한 지 1년도 넘었고 네. 하다 보니까 이제 좀 꾸미게 되잖아요. 아, 네. 근데 이제 밖에 나갈 때 무척 이 멤버가 좀 신경 쓴다. 뭐 갑자기 막 비비크림 안 바르고 막 바르고 근데 옷차림도 좀 신경 네. 쓰고 저희가 아직 밖에 못 아직 못 나가네. 아직 못 나가. 나갈 일이 네. 없어요. 외출력 연습실 아니면은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케줄을 하고 스케줄이 좀 일찍 끝나면은 에. 이제 화장한 게 좀 아까워가지고 녹음실 갈 때나 그럴 때 좀 잘 안 주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번 이제 최근에 려욱 선배님과 함께 녹음을 할 때도 난 지우고 갔는데 화장한 게 너무 아까워서 네 화장을 안 지우고 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아, 깜짝 놀랐어요. 찬현 씨가 너무 멋있게. 백현 씨 너무 깜짝 놀랐어요. 자다? 네, 민낯. 정말 민낯인데, 네, 네. 진짜로 이뻐요. 아, 정말요? 저는 민낯이 더 이쁜 것 같아요. 자, 아이라는 지금 눈이 굉장히 좀 작아져서. 자신감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뭐 포장하고.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땡스투 얘기도 안 할 수 없어요. 우리 네. 시크라의 앨범이 언제 줄 거예요, 저한테? 아직 안 줬죠. 그래 아직도 안 줬어. 네, 우리 끝나고 바로 드릴게요. 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땡스투의 첸 씨가 네. 저를 언급했다고. 와. 절대 빼놓을 수 없죠. 디오 씨 언급 안 하셨어요? 저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저는 그냥 이렇게 포괄적으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린다고 모든 분이구나 내가 모든 분이 하나구나 모든 세트 하나 모든 세트 그냥 아니에요 네. 저는 직접 만나서 감사하다고 그래요. 아 근데 되게 고마워요. 네. 백현 씨도 미리 전화해가지고 형 저 네. 빠졌어요 싸는데 네. 빼라 그래가지고 뺐다고 네. 너무 미리. 길다고 그래. 미리 말씀드려야죠. 잘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찬열 씨랑 레이 씨는 안 쓴 거고. 죄송합니다. 네. 네,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동 씨 라디오에 나갔을 때 네. 얘기할 게 너무 많네. 우리 이것도 안 말할 수가 없어요. 디오 씨만 우리 슈키라가 좋다고. 네.
제가 슈키라를 등 떠밀려서 아까 맞아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던데 어쩔 수 없이. 아 근데 고민한 자체가 너무 고맙더라고요. 아, 저희 다시 듣기로 들었거든요. 근데 헨리 씨는 똑같은 질문을 받았는데 네. 정말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네. 심타요 딱 이래가지고 야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대신해서 다섯 분이 얼마나 슈키라에 대한 또 얼마나 또 많이 알고 있는지 네. 직접 인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퀴즈 이벤트도 함께합니다. 여러분 고! 쿨FM 개국 48주년 특집 응답하라 8910 퀴즈 풀고 스타 애장품 받자. 와우. 네, 지금부터 저희가 슈키라 관련 퀴즈를 드릴 건데요. 네. 여기 나오신 엑소 다섯 분이 풀어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라디오를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은요 하실 게 있어요. 어떤 분 여기 다섯 명 멤버 중에서 네. 우리 슈키라 퀴즈에서 누가 1등을 할지 네. 이름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맞추시면 됩니다. 그거를 문자번호 #8910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콩과 플레이어케는 무료고요. 정답 맞춰주신 청취자 여러분께요 백현 씨의 애장품 나갑니다. 야, 이거 애장품. 와, 세다. 네. 어떤 거 가져오셨어요, 애장품?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썼던 샤프인데요. 정말요? 네. 되게 네. 고급스럽게 생겼어요. 잃어버리던데. 근데 진짜 오래된 것 같아요. 진짜 예전품인데. 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냄새가 좀 나요. 네. 본때가. 네. 깜짝 놀랐네. 이게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썼긴 썼는데, 네. 제가 샤프를 많이 안 써서. 그죠, 우리 학생들이 네. 샤프 많이 쓰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우리 백현 오빠가 쓰는 샤프를. 네. 와. 이걸로 이제 뭐. 물려드리고 싶어요. 수능도 보고. 네. 와. 와. 공부 진짜 잘 될까? 공부도 잘 되고. 좋다. 좋습니다. 아까워서 못 쓸 것 같은데. 네, 백현 씨의 손때가 묻은 그리고 백현 씨의 인중태도 함께 묻은 애장품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엑소 여러분과 슈키라 퀴즈를 시작할 텐데요.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본인의 이름을 크게 외쳐주세요. 와우. 네. 그러면 나갑니다. 첫 번째 문제. 슈키라 금요일 코너 연애학개론에는 연기 좀 한다는 배우와 아이돌 가수들이 많이 나와요. 네. 그렇다면 연애학개론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사람. 되게 어렵다. 1번 강동호, 2번 최시원, 3번 송중기, 4번 박형식, 5번 오뉴. 몇 번? 디오. 디오. 3번 송중기. 와, 이거. 제가 거꾸로 쳤네요, 네. 트렌즈 왔어요. 두 번째. 슈키라 목요일엔 옥상달빛의 세진, 윤주, 그리고 빅스의 앵군이 나와서 네. 한 주 동안 맺힌 뭐 청취자 여러분들의 울분을 풀어드리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목요일 코너 제목은 무엇일까요? 1번, 옥상 옆 소나무 숲. 2번, 옥상 옆 뽕나무 숲. 3번 옥상 옆 참나무 숲. 4번 옥상 옆 은행나무 숲. 5번 옥상 옆 백현. 몇 번? 5번 옥상 옆 대나무 숲. 와. 보기 아, 보기 안 듣고 네, 보기 안 듣고 가야죠. 이런 거 있네요. 3번. 네. 세 번째입니다. 슈키라에는 많은 고정 게스트들이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다음 중 슈키라 고정 게스트가 아닌 사람. 네. 1번 김영희. 2번 김지수. 3번 베이지. 4번 강타. 5번 레디 제이. 디오. 디오 4번 씨. 강타. 아 이거 무슨 아까 춤도 안 추고. 야 하나 정도는 양보하시지. 4번 네 번째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슈키라 2부 로고송을 들려드릴 겁니다. 네. 띵동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 이거 어렵다. 이건 진짜 어렵다. 네. 네 우선 보기부터 드릴게요. 네. 1번 감성, 2번 정성, 3번 이성, 4번 지성, 5번 인성. 레이. 3번. 아 아직 들고 있고. 아 찍은 것 같은데. 첸. 우선 레이 씨. 아 예. 틀렸고요. 아 예. 첸. 첸. 감성. 감성?
몇 번, 몇 번? 몇 번, 몇 번? 오! 오! 1번, 1번! 1번? 디오! 어, 1번! 와! 번호를 끝. 야, 좋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음 문제는 주관식인데요. 네. 슈키라에는 매일매일 하는 특별한 끝인사가 있습니다. 이 멘트는 과연 무엇일까요? 정확하게 맞춰주셔야 합니다. 백현! 백현씨? 혹시 이거? 맞추면 우리 디오씨랑 동점이에요. 엄마? 아, 쪽 아니야. 그건 마지막 아닌가요? 아, 그건 마지막. 네. 멘트. 맨 첫 번째 마지막이요. 네. 되게 길어요. 우선은 내려 드세요.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키스 가족 여러분. 네. 내일은 더 땡땡땡땡땡 나눠요. 이겁니다. 디오. 디오. 행복한 시간 나눠요. 엄마. 키스 가족 여러분, 내일은 더 행복한 시간 나눠요. 음마? 아, 첸! 첸? 더 많은 사랑 나눠요? 더 많은 사랑 나눠요? 아니야? 아닙니다. 키스 가족 여러분, 내일은? 내일은? 더? 더? 스위티? 디오! 아, 또 재도전이구나. 내일은 더 즐거운 시간 나눠요. 스위티? 백현! 백현! 네. 다음 주엔 더 달콤한 시간. 시간! 사랑! 찬열! 아. 다음 달콤한 키스 나눠요? 아! 야! 하나는 맞췄어. 야, 그럼 총 지금 몇 어떻게 되죠? 디오 씨가 제일 많아요. 네. 아, 두 문제 맞췄어요? 네. 네. 야, 그러면 우리 하나씩은 다 맞췄네요, 그래도. 네. 네. 레이 씨가 못 맞췄어요. 레이 씨 어떻게 된 거예요? 아, 이렇게 몰라. 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근데 사실 디오 씨가 슈키라 많이 들어요. 네. 아, 이거 마지막 걸 기억을 못 하다니. 그 껐다는 증거고. 네. 아, 아니에요. 틀트다가 뭐. 아니에요. 껐다는 증거고. 네. 이렇게 해서 슈키라 퀴즈 1등은 디오 씨입니다. 와. 슈키라 가장 사랑하는 분으로 선정됐고요. 그래서 디오 씨에게는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2부 시작 멘트. DJ권. 와. 저랑 함께 하시는 DJ권을 드리도록 할게요. 와. 축하드립니다. 와. 감사합니다. 아, 이제 본격적으로 청취자 여러분의 상처난 마음을 노래로 힐링해 드려야 할 텐데요. 첫 노래를 레이 씨가 준비하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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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 레이. 네. 준비하셨는데, 어떤 노래인가요? 우리. 중국 노래입니다. 아~ 네. 중국 노래? 네. 그, 제목이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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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어로? 네, 하이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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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 알고 있었어. 근데 이 노래가 저한테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아~ 네. 제가 이 노래 때문에 데뷔한 거 많은 것 같아요. 매니저한테 들었어요. 아~ 이 노래 불러서. 아, 정말. 네. 이 노래 때문에. 아~ 이게 딱 캐스팅되는 네. 곡이었구나. 아~ 내용 색깔을 알아보고. 지금 퀴스트 보니까 레이의 해파라고. 해파라고 돼서 이게 뭔가 나는 해피도 아니고. 네, 그러면 레이 씨는 우리 피아노 성으로 네네. 옮겨주시고요. 네. 피아노로 같이 이렇게 친대요. 와, 라이브 네. 멋있다. 그래요. 한자 그대로 썼다고요? 해파. 네, 알겠습니다. 레이 씨가 부릅니다. 해파. 네. 그리고 우리 디오 씨라고 맞춰주신 분들 추첨 통해서 저희가 선물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야, 디오. 그냥 장난 아니구나, 지금. 지금 16,000개가 넘었고요. 벌써. 예, 정말 많이 왔습니다. 원다현 씨, 오늘은 보고만 있어도 제대로 힐링이 되는 날이네요. 그리고 박슬기 씨가 력디 경수 오빠랑 미싱류 불러줘요. 내 마음의 힐링. 뭐 짧게 불러볼까요? 짧게. 한 번만 내 마음. 뭐야? 세. 진짜 한 번도 안 맞췄네. 시작. 한 번만 내 맘을 들어줘 Every day, every night I am missing you 와 대단하다 Missing you Missing you 보고 싶었어요 네. 우리 준비됐어요 레이 씨? 네, 네 그러면 바로 네. 박수로 청해드릴게요
说听不能听，已经浓得不能说是曾经，也可说沉默是错的，为你我能做的也没谈到多少你需要的爱。我突然觉得有点怕爱跟生活的一切，因为我不知道怎么拆开我们的想法落差。我的爱是说听不能听，已经浓得不能说是曾经，也可说成我是错的，为你我能做的也没谈到多少你需要的爱。我不再去执着我是谁，我是你在夜里掉的眼泪，也可说我看不开的，为你我能做的竟还没让你相信是爱情，左右你我。말이 있네요. 어, 예, 첸 씨. 레이 형이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었어요. 레이 씨, 레이 씨 어제 꿈에 스키가 나왔다면서요. 아, 네, 어제 꿈에서 네. 여기서 실수해가지고 아. 그냥 원래 이런 거. 이런 오, 거 있는데요. 네. 근데 다 뺐어요. 잘했네, 잘했어. 네. 그럼 그거를 지금 피아노 잠깐만 연결을 다시 해주실래요? 그럼 그거를 어떤 거였는지. 원래 네. 내가 원래 거는 그 뭐죠? 원래 네. 그 원래 여기서 어떤 여기서 어? 어. 아, 잘 됐네. 아, 잘 네. 됐어. 아. 아무튼 이런 거 넣고 싶었어요. 이런, 네. 이런 거 넣고 싶은데요. 근데 떨리잖아요. 너무 떨려가지고. 네. 아, 그러니까, 지금도 떨고 있어. 네, 그러니까 그냥 안전하게. 아, 근데 레이가 아, 목소리 되게 좋다. 목소리가 네. 저는 진짜 이렇게 아이스크림인 줄 몰랐네. 아, 달콤. 녹아요, 녹아. 네. 어, 그리고 KBS에서 이렇게 중국 노래 듣기 흔치 않거든요. 네. 그래, 레이 씨의 하이파. 네, 하이파. 해파. 아, 해파. 해파. 네. 잘 들었고요. 저 자리 가도 돼요? 네. 이제, 아, 피아노 뭐 치고 싶으면 거기 있던데. 좋습니다. 좀 이따가 또 시킬게요. 아, 예. 레이 씨 뭐 피아노 개인기. 아.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의 사연이 또 도착을 했는데요. 네. 띠리링. 띠리링. 찬열 씨가 소개해주세요. 네. 이지연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친구가 남자친구가 생겼다면 소개를 시켜준다기에 나갔습니다. 아니 그들 제 앞에서 뽀뽀하고 껴안고 애정행각을 하는 겁니다. 어때? 어때? 우리 자기 잘생겼지? 사랑스럽지? 그 모습을 보는데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보다 못해 그 남자에게 그렇게 좋으세요? 물었더니 그 남자 웃으면서 절 보고 하는 말이 이런 거 이해 못하시나 보네. 연애 안 해보셨어요? 얼굴에 딱 써있네, 써있어. 제가 친구 소개시켜드리고 싶어도 남자들이 영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시네요. 근데 다이어트는 안 하시나 봐요? 정말 와. 그 말에 너무 화가 나고 상처받았습니다. 집에 오는데도 자꾸 남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시네요. 이 말이 맴돌아서 잠도 못 잤어요. 저 좀 힐링해주세요. 너무했네, 너무했네. 그런 말은 여성분에게. 최악이죠. 저도 지금 화가 나는데요, 이거. 네. 그러면 이러면 안 되는데, 먼저 엑소 다섯 분의 이상형을 좀 알아볼게요. 레이 씨, 어떤 스타일 좋아요? 네, 눈 크고. 눈이 커야 돼? 머리 길고. 네. 길고. 네. 예쁘고. 착하고. 아주 솔직한데요? 착하고. 네. 크리스탈. 네? 크리스탈. 네, 크리스 선배님 되게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네. 아, 크리스탈 크리스탈 예쁘고 또 우리 네. 백현 씨는 저는 작고 되게 동글동글하고 귀여우신 분. 아~ 애교 많으신 분. 애교망. 네, 얼굴 하얗고 피부 좋고.
그런 느낌. 네. 그런 느낌이 누가 있을까요? 되게 약간 만화에 있는 네. 그런 사람 좋아하는구나. 신영. 누구야? 누구, 왜, 첸씨 뭐라 했어? 신영이 누나. 아, 김신영씨. 네. 그러면 라이브 듣고 와서 네. 세 분 또 얘기해 주시고요. 네, 라이브가 요번에 첸씨와 백현씨가 준비하셨어요. 네. 빨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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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요거 듣고 와서 알겠습니다. 또 얘기 나눠보죠. 네. 박수 청해 드릴게요. 네. 빨래를 해야겠어요. 오후엔 비가 올까요?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괜찮아요. 뭐라도 해야만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나을까 싶어요. 잠시라도 모두 잊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게 참 마음처럼 쉽지가 않아서 그게 참 말처럼 되지가 않아서 무너진 가슴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그대가 날 떠난 건지 내가 그댈 떠난 건지 일부러 기억을 흔들어 뒤섞어도 그새 또 앙금이 가라앉듯 다시금 선명해져요. 잠시라도 모두 잊을 수 있을까 했는데 참 마음처럼 쉽지가 않아서 그게 참 말처럼 되지가 않아서 무너진 가슴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뒤집혀버린 마음이 사랑을 쏟아내도록 그래서 아무것도 남김없이 피워내도록 난 이를 안다 물고 버텨야 했죠. 하지만 여태 타고 싶다. 나도. 근데 항공권 비싸지 않아? 걱정 마세요. 220만 명이 선택한 하나투어에선 할인은 기본, 다양한 이벤트는 물론 마일리지 추가 적립까지. 하나투어 항공권은 365일 축제 중. 하나투어 자유여행 브랜드 하나풀이닷컴. 걸스데이 BHC 귀요미스터. 1+1은 주문해. 2+2는 바삭해. 3+3은 고소해. 4+4는 맛있다! 이 맛이 빅히트! 그래서 BHC!
1577-5577 BHC 치킨. 코코팥 마셔보니 딱 내 스타일. 탱글탱글 알맹이 딱 내 스타일. 벌컥벌컥 마시니까 재미없지. 알맹이를 씹어줘야 음료의 완성. 후룩후룩 마시니까 재미없지. 탱글함을 씹어줘야 코코팥 완성. 19년째 사랑받는 코코팜 너뿐이다. 밤바다 별이 유난히 반짝일 때 샤인 온 더 비치. 별보다 반짝이던 그 해가 생각날 때 샤인 온 더 비치. 핑크빛 사랑의 맛을 담은 달콤한 무알콜 칵테일. 연재도 이제 알아요 사랑이 어떤 맛인지. 기분 내고 싶을 때 선키스트 샤인 온 더 비치 칵테일. 같은 통신사끼리 음성 무제한 에다가 다른 통신사까지도 거기에 유선통화까지 돼야지. 유선, 무선, 완전 무한요금 LTE워프 올레. 진짜 우리 광고 듣고 왔고요. 네. 아, 진짜 여운이 안 간다. 네. 아, 진짜. 네. 여러분 진짜 많은 분들이 1237님 눈물 날 것 같아. 진짜 감사해요 슈키라. 아, 1477님이 찬열 오빠 뒤에서 막 장난, 대박. 아, 근데 종대 오빠, 백현 오빠 목소리 최고, 진짜, her attack. Her attack. 아, 오랜만에 너무 설레네요. 0452님. 야, 너무 잘 불렀어요, 두 분. 아, 진짜 네. 잘했어요. 이게 되게 마이크가 좋아서. 어떻게 준비했어요, 두 분이서? 아, 원래 사실은 저희 네. 같이 연습생 준비를 하면서 네. 몇 번 호흡을 맞췄었던 곡인데 이번 기회에 다시 네. 옛날 추억도 되는 네. 겸 진짜 아 둘이서 이렇게 짝짝꿍이 잘 맞네. 네. 둘이 아무래도 같은 오디션을 보고 같이 들어왔기 때문에 네. 아 똑같은 오디션 네, 네. 똑같은 오디션에 네. 아 그랬었구나. 네. 네. 그래 우리 이 다섯 분 모시고 2부에 저희 먼저 가 있을게요 여러분들. 2부에서도 함께 해주시고요. 네. 지금 네. 24,585건. 우리 딸 생일 축하해. 사랑하는 우리 가족 생일 파티는 벨로렌스. 행복하게 사세요. 소중한 사람들과 작은 결혼식도 벨로렌스. 잘 나가는 우리 회사 기념 파티까지 벨로렌스. 좋은 날 좋은 곳 플로렌스 파티하우스. 3, let's go. 나도 이제 기타 좀 친다네. 다이나톤 다이나톤 기타 친구도 해보기 참 쉽다네. 다이나톤 다이나톤 기타 26년 악기 전문 다이나톤이 만듭니다. 나의 첫 번째 기타 다이나톤 기타. 거치대가 떨어져 사고 날 뻔했나요? 자다가 우당탕 소리에 깬 적이 있나요? 이제는 안심하세요. 특허받은 글라스터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스마트폰, 거치대는 물론 각종 흡착 생활용품, 떨어지지 않는 글라스터. 검색창에 글라스터. 생활을 편리하게 거평테크. 그대가 꿈꾸는 하루의 시작은 어떠십니까? 클프와 함께하면 하루의 시작이 달라집니다. 그대가 꿈꾸는 하루의 마무리는 어떠십니까? 클프와 함께하면 하루의 마무리가 달라집니다.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 클프와 함께하세요. Comfortable living for you. 클프. 89.1 MHz KBS 쿨 FM입니다. 모구촌 또레오레 한국 프랜차이즈 협회 주최 2012년 한국 프랜차이즈 대통령상 수상. 치킨은 역시 또레오레야. 우리 고기 100% 농협 모구촌 또레오레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성적이란 축소의 집안일의 고생. 직장 상사의 끊임없는 잔소리 씹어줄게. 그대의 귓가에 속삭여줄게. 키스해요 우리 함께, 우리 함께 나누고 싶은 이 밤에 느껴요 right. 사람의 넘쳐나는 감성에 묶여 두 시간 함께 여우기 전에 좀 러브데링 볼게요. 이제부터 슈퍼주니어 여우게
슈퍼주니어의 키스터 라디오 수요일 밤 힐링 카페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엑소의 디오입니다. 와우! 제 옆에는 슈퍼주니어 려욱 씨 그리고 엑소 멤버들 첸, 찬열, 백현, 레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슈키라 저번에 나왔을 때 네. 벌칙으로 애장품을 냈는데 네. 하나씩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첸 씨부터 한번. 네, 저는 이 모자를 네. 모자. 소개해드릴게요. 네. 이 애장품의 주인은 바로 저희. 엑소엠의 리더 크리스 애니스입니다. 아~ 네. 네. 네, 그리고 제가 한번 소개해 볼까요? 네. 바로 이 야구 잠바인데요. 네, 이게 야구 잠바였습니다. 네, 뒤에는 이렇게 막내 세훈 씨의 사인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야구 잠바입니다. 네. 아, 실제? 네, 실제로요. 세탁도 안 한 것 같아요, 느낌. 네, 냄새가 조금 나. 세훈 씨의 특유의 향. 탈취제를 뿌려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레이 씨? 네. 저는 이거 타오 주시는 거고요. 네. 타오 씨 주시는 거예요. 타오 씨가 타오 씨 애장품. 여기서 뭐예요 그거? 미스트인가요? 미스트. 네. 새거 아닌 것 같은데. 쓰던 거를. 쓰던 거를. 거의 새 거예요. 네. 거의 두 번 정도 뿌린 거. 네. 네. 그리고 백현 씨. 네. 저는 루안 씨가 네. 춤 연습할 때 입었던. 오. 네. 이것도 친필 사인이 있네요. 네. 친필 사인이 묻어 있는. 네. 땀이 묻어 있는. 네. 네, 그리고 팀이다. 저도 있습니다. 보이나요? 보이시나요? 네. 그게 뭐예요? 저는 이거 시계예요, 시계. 저희가 저번에 영국 프로모션 갔을 때 네. 제가 맞아요. 영국에서 딱 처음 산 거거든요. 그렇구나. 네. 직접 산. 직접 네. 고른. 직접 고른. 네, 의미가 있네요. 배터리도 넣네요. 네. 저 시계입니다. 그래요, 네. 진행해주세요. 네, 진행해주세요. 네. 2부에서도 저희 엑소의 멋진 라이브와 깜짝 퀴즈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와서 여러분의 상처난 마음에 힐링 해드릴게요. 네. 누구세요? 네. 메르세데스 벤츠 전문가 한성자동차 뮤직 앤 드라이빙 페스티벌 2월 D클래스, C클래스 구매 고객에겐 최신형 삼성 포터블 오디오를 선물로 드리며 선착순 100명에겐 뮤지컬 시카고의 특별함까지 선사합니다. 지금 방문하시면 더욱 특별한 혜택이 기다립니다. 한성자동차. 아, 치킨 땡긴다. 이런 생각 배달의 민족 앱에서도 1577-0008 멕시카나 밤이면 밤마다 볼거리가 빵빵 서울랜드 매일 밤 야간 개장 숨막히게 짜릿한 야간 공연 동화보다 환상적인 조명쇼까지 즐겨밤 느껴밤 서울랜드만의 짜릿한 밤 서울랜드 서울랜드 쿨하게 즐겨라 문득 여행을 떠나고 싶을 때 피나콜라다 카리브해의 향기가 그리워질 때 피나콜라다 카리브해의 낭만을 담은 달콤한 무알콜 칵테일 연재는 바다를 입에 달고 살아요 기분 내고 싶을 때 선키스트 피나콜라다 칵테일 새우가 치킨을 만나 새우가 매콤달콤을 만나 새우가 신화를 만나 새우치킨이 되었네 치킨 내리야 새우를 만나 매콤 치킨의 신화가 되었네 치킨 매니아 89.1 KBS 쿨FM 슈퍼주니어 키스더라디오 수요일 코너 힐링카페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광고 듣기 전에 디오 씨가 굉장히 네. 진행을 대단했어요.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야. 박수 이제 하고 싶어요. 어때요? 본인 꿈은 있어요 혹시? 네, 저는 당연히 너무 하고 싶습니다. 진짜? 네, 아직 너무 부족해서. 진짜. 나중에 형이랑 한번 하자. 네, 저는 영광입니다. 좋네. 그리고 아까 이상형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우리 세 분, 첸 씨부터 디오 씨, 네. 찬현 씨 못했으니까 네. 짧게 한번 네, 치고 가죠. 저의 이상형은 눈이 굉장히 맑고 아름다우신 여성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찬현 씨? 저는 저와 음악적 취향이 비슷한 여성분을 좋아합니다. 네. 오, 누구? 네? 음악적 누구? 있는 것 같은데, 있는 것 같은데. 위험했어요. 여기 보냈지만 이렇게. 디오 씨는? 네, 저는 웃는 얼굴이 이쁜 여자를 좋아합니다. 웃는 이쁜, 이 되게. 네? 백현 씨, 네. 잠시만요. 와, 그러니까 취향이 좀 어떤 스타일이죠? 뭐. 그리고 눈도 막.
귀여운? 그러니까 웃어도 저요? 잘 웃으면 돼요 그냥. 귀엽게 그러니까 웃는 여자 있고 뭐 예쁘게 웃는 여자, 섹시하게 또 웃는 여자 있을 거고. 딱 그냥 웃는 걸 보면 너무 그냥 밝아가지고. 아 밝은 여자를 좋아해요. 제가 하얀색. 네. 아 지금 딱 전해요라고 하신 아, 누구 있었는데 네. 어, 오영배 씨 뭐 많은 분들이 다 나네. 아, 잘 웃어요. 네, 그랬습니다. 네. 아 우리 힐링 카페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어 레이 씨 왜 이렇게 웃어요? 네, 다 자기인 줄 알았어요. 아, 저 밝아요 박은혜 씨. 네. 아, 김미금 씨도 전해요 하셨고요. 아. 좋습니다. 아, 그때 저희가 하나 약속한 게 있었잖아요. 엑소 앨범이 나오면 네. 앨범 수록곡들을 좀 짧게라도 네. 들려드리겠다. 아. 네. 그런 약속을 했는데 기억나시죠? 네, 네. 기억납니다. 네, 그러면 슈키라 많은 청취자 여러분들이 피터팬, 나비소녀 365 네. 어, 요거를 짧게 라이브로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네. 어, 이거 가능할까요? 그러면 한 소절씩 네, 한 소절씩 무반주로 네. 아, 네. 좋다. 깔끔하게. 제가, 네, 그럼 제가 피터팬을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피터팬? 네. 내 맘은 항상 구름 타고 날았지. 너는 웬디 신데렐라보다 예뻤지. 오. 이게 제 파트. 신데렐라? 신데렐라? 웬디? 신데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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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여기서 나는. 오, 다시 한 번. 경수. 신데렐라. 오. 원어민인 줄 알았어. 레이씨 맞아요? 네. 아 그리고 다음 나비소녀. 네. 네. 저는 백현이는 아, 백현씨가? 네 나비소녀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네. 시작. 왈츠처럼 사뿐히 앉아 눈을 뗄 수 없어. 시선이 자연스레 걸음 맡아 널 따라가잖아. 와. 오 좋다. 네. 그리고 365. 아 네 365는 제가 한번 찬열 씨 도전 도전 네 네 아 제 파트 불러드리겠습니다. 시작. 다섯 번 더 이겨내면 끝이 보이기 시작해. 베이비 베이비 네 베이비 듣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 베이비 베이비 저 이 마이크 너무 쓰고 싶어요. 오 그럼 레이 씨가 베이비로 한번 해도 돼요? 네네 가사 알아요? 네, 저 근데 중국 가사 돼요. 어, 네, 네, 다 알아들으실 거예요. 해파도 했잖아요. 不由自主义无反顾傻瓜般的爱 oh, 日夜围绕你共转的我这陌生的我 와 爱的地步和每一步请你也试着靠近我你是我完美的天光让我靠近你我哇哇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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哇
She's my 아, 못 해봤죠? 아니요. She's my baby. 와. Say 하얀 그 손 끝에 yeah. Come on. 녹아버린 초콜라테. 예, 초콜라테. 와. 그 본인 파트예요? 네. 본인 파트예요? 네, 제 파트. 중국어로. 중국어. 중국어로. 네. 이거 그럼 한국에서는 파트가 다르잖아요. 네. 디오 파트. 디오 씨구나. 네, 디오 씨 목소리 좀 들어보죠 또. 아, 너무 비교될래. 아, 근데 또 다른 매력이 있어요. 네, 괜찮습니다. 예. 시작. She's my baby. Say 하얀 그 손끝에 yeah. 손끝에 예, 예, 손끝, 손끝에 야. 좋다. 이렇게 해서 우리 임무 수행 완료. 완료했습니다. 좋습니다. 띠리리 띠리리. 여기서 오. 힐링 사연이 도착했는데 이번에 디오씨 네. 사연 읽어주세요. 네. 신현영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네. 저는 20대의 어디쯤에 있는 한 여자입니다. 요새 날씨 탓에 축축 처져 기분도 마음도 엉망진창인데요. 그러다 한 드라마를 보게 됐습니다. 오. 자신의 꿈을 향해 노력하는 내용인데요. 네. 드라마를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에게도 꿈이 있었나? 나이가 들면서 꿈은 꿈, 현실은 현실이라는 생각에 갇혀서 꿈을 꾸지 않았던 것 같아요. 비록 읽는 게 많아질지라도 다시 한번 꿈을 꾸고 싶습니다.
저에게 힘을 주세요. 야, 사연 참 구슬프게 읽네요, 사연. 신현영님이 보내주셨는데, 네. 오, 이렇게 구슬프게 네. 읽는 와중에 찬열 씨와 백현 씨가 리액션 난다. 아, 리액션 자동으로 그냥. 이거 사실 DJ들이 좀 많이 하는 거거든요. 아. 왜냐면 약간 살짝 이런 틈이 있으면 네. 듣는 사람이 조금 네. 그럴까봐. 근데 네. 딱 두 분이 잘해주셔서 좋다. 네. DO 씨도 잘 읽어주셨고요. 아, 어쨌든 지금 조금 고민이 있으시니까 네, 힘을 좀 드려야 될 텐데 네. 먼저 다섯 분 뭐 가수의 꿈 언제부터 키웠나요? 네, 찬현 씨. 저는 네.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악기를 배우면서 음악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커서 좀 작곡가나 좀 네. 뮤지션이 되고 싶었는데 가수 말고. 네. 근데 또 네. 이제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무대도 좀 서보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박수 받는 것도 되게 좋고 그러면서 조금씩 뮤지션보다는 가수의 꿈을 꿨던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네. 저도 백현 씨. 네.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가수의 꿈을 키웠는데 누구 보면서? 저는 예전에 처음에는 Fly to the Sky 선배님들 보면서 그렇구나. 목소리가 네. 되게 좋으셔서 그쵸, 네.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음악으로 상대방 듣는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가수를 했는데 댄스 아이돌이라는 직업에도 정말 관심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죠. 네, 분야에 네. 관심을 갖다 보니까 말도 잘하네. 네. 좋다. 우리 경수 씨, 디오 씨는 네. 언제부터? 저는 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가수의 꿈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다 이제 어렸을 때부터? 네. 오. 뭐. 저는 그냥 꾸준히 연습하고. 연습하고 혼자? 네. 저의 그냥 장래 희망을 전 그냥 이룬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딱 가수 그때부터 생각을 해서 네. 공부 열심히 하면서. 네. 가수. 공부도 열심히 하고 노래도 열심히 하고. 맞아, 맞아. 네. 네. 우리 레이는? 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런 꿈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너무 SM 회사 너무 감사하고 선배님 우리 많이 잘 챙겨주고 너무 감사하고요. 중국에도 굉장히 유명한 가수분들 많잖아요. 네. 뭐 누구 보면서 이렇게 꿈을 키웠었어요? 그때 처음에는 저는 류더콰? 아, 류더콰. 류더콰. 네. 류더콰 선배님. 중국 보고. 이름 어떻게 되죠? 류더화. 아, 류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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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하. 다자하. 네. 네. 대단하죠. 첸 씨는?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둘이. 근데 정말이에요. 네. 초등학교 6학년 때가 6학년 때. 네. 그때가 좀 붐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몇 년도야? 그때 약간 좋네. 누굴 보면서 또. 저는 그때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이었거든요. 그때부터 남몰래 동방신기 선배님들을 보면서 꿈을 허그. 꾸게 됐습니다. 허그. 그때가 허그. 네. 허그였죠. 예. 그 다음에 저희 슈퍼주니어 나왔죠. 네, 네 맞아요. 저 정말 중학교 때 슈퍼주니어 선배님도 얼마나 좋아했는데요. 넘어갈게요. 네. 이번에는요 좀 네. 특별한 무대를 네. 여러분들께 노래를 좀 들려드릴게요. 와우. 백현 씨랑 네. 저랑 와. 네. 엄청 특별해요. 너무 특별하다. 듀엣을 준비했어요. 네. 사실 이게 백현 씨 제가 목소리 너무 좋아하고 제가 맨날 디오 하니까 네. 디오만 좋아하는 줄 알아요. 이게 아니거든. 네. 네. 백현 우리 얼마나 친한데. 어떤 곡 준비했는지 우리 백현 씨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저는 김동욱 선배님의 네네. 고집이라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JK 김동욱 아니죠? 네, 아닙니다. 네. 다른 김동욱 씨. 네. 고집. 네. 네. 고집. 고집인데 아, 좀 떨린다. 아, 저도 선배님을 이렇게 갑자기 심장이 두근두근한데 여러분들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네. 와 화이팅. 노래 나갑니다. 네. Go. 고집. 바라는 거 아니야. 네가 나 때문에 힘들길 원한 게 아니야. 너만 바라본 추억이
달고 달아서 순간 화가 났어. 함께 있어도 늘 외로웠단 네 말엔 절대 우연히도 마주치기 싫단 네 말엔 절대 너보다 내 삶이 더 무거웠단 걸 이제야 전부 알게 된 거야. 그래 모든 게 후회스러워 널 사랑한 게 잘못이고 잡지 못한 것도 잘못이야. 그냥 말없이 지켜주는 게 사랑일 거라 믿고 살았어 날 위해서. 날 이렇게 다 만든 내가 너무 미워서 돌아오란 말도 못하고 사랑한 게 잘못이고 찾지 못한 것도 잘못이야. 그냥 말없이 널 지켜주고 사랑한 거라 나는 믿고 살았어. 야 우리 백현 엑소의 백현 네. 슈퍼주니어 레옥이 만났네요. 네, 야 최고예요 최고. 와 고지. 아 너무 떨려서. 아니요 너무 잘했어요. 아 진짜 멋있었어요. 아, 지금 김하선 씨 렉디 목소리 장난 아니다 대박. 자 이런 거 제가 적고만 읽으니까 네. 알아서 백현 씨 자기 거 읽어주시고요. 네. 어차피 이거밖에 없네. 네. 최용민 씨가 보내주셨는데 백현 오빠가 항상 저를 감동시켜요. 아. 야. 변백현을 고정으로 이주희 씨. 엑소 좋다. 슈키라 고정하면 좋겠어요. 빠져든다 빠져들어. 와, 좋고요. 네. 또 우리 디오 씨가 네. 어떤 게 있나요? 둘이 듀엣 앨범 내요. 제가 당장 사러 갈게요. 너무 좋다. 1995님. 9443님이 네. 력 백현 오빠 둘이 불러서 두 배로 달달한 밤이에요. 와. 자, 참. 어땠어요 우리 백현 씨? 너무 떨려. 나도 좀. 너 진짜 많이 떨려. 아까 빨래 할 때만 다르게. 빨래 때보다 더 잘 부른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이게 여우 선배님 이제 목소리를 들으면은 제가 항상 부러워요. 저는 깔끔한 왜, 왜. 음색을 되게 내고 싶은데 저는 맞아요, 그렇게 못 내거든요. 네. 저는 깔끔한 음색이 할 수 있는 첸 씨나 그리고 네. 여우 선배님 너무. 저는 디오 씨나 백현 씨처럼. 네. 이렇게 잘 나와. 허스키한 네. 목소리 있잖아요. 그런 목소리 내고 싶은데. 아, 저는 너무 부러웠어. 나를. 네. 노래 잘 듣고 왔고요. 네. 좋습니다. 우리 여기서 퀴즈 또 드릴게요, 여러분. 네. 아 여기서 돌발 퀴즈. 퀴즈 퀴즈 나갑니다. 쿨 FM 개국 48주년 특집 응답하라 8910. 오우. 퀴즈 풀고 오우. 스타 애장품 받자. 빠밤 빠밤 빠밤. 쿨 FM이 오늘로 48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만으로 48살이 되는 해는 몇 년일까요? 어허. 정답 맞춰주신 분께는 저의 애장품이죠. 이거. 시계. 네. 영국에서 산 시계. 아~ 강조, 강조. 비싸, 비싸, 비싸. 네. 정답 보내실 곳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문자번호 샵891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콩과 플레이어 캔은 무료입니다. 네. 정답 네. 많이 보내주시고요. 실시간으로도 힐링 사연 많이 왔는데. 네. 우리 하나씩 또 읽어볼게요. 네. 힐링 사연이. 안 올려주시네. 지금 다 100원이니까. 아, 이거. 네. 진짜 실력파다. 부모님께 감사해야 된다. 많은 분 또 올려주셨어요. 네. 아. 근데 저희 부모님은 네네. 정말 음색이 고우세요. 아, 정말? 저희 어머님께서는 정말 그 성악하시는 분처럼 되게 목구슬 글러가 되시. 네, 맞아요. 아, 맞다. 저 아빠도 되게 노래 좋아하고요. 옛날에도. 네. 항상 저한테 노래 알려줘요. 맞아요. 아, 레이 씨도? 네. 네. 아, 그랬구나. 네, 저도 저희 아버지한테 처음 기타를 배웠습니다. 네. 저 이거 부모님 자랑, 부모님 자랑인, 자랑 타임 한가요? 자랑 타임 같죠. 네. 우리 부모님 요거까지 해봤다. 되게, D.O. 씨, 노래 저희, 잘하세요? 저희 부모님도, 네. 되게 예술적인 끼가 되게 넘치세요. 정말? 네. 어떤 저희 어머니는 점? 미용을 하시고 손재주가 되게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미술을 미술? 네. 타고났네. 우리 디오 씨도 그림 잘 그려요? 아니요. 네. 잘 그리지는 않습니다. 아, 그림 잘 안 네. 그려요? 아니, 그림 되게 잘 그려요. 저희 아, 앨범 안에도 늑대를 그렸었거든요. 네. 그게 디오 씨가 그린 네. 거예요? 네. 네. 아, 그렇구나. 저 한번 그려줘요, 저. 와, 도전, 도전. 다시 도전. 안 보는 거, 이만. 네. 광대 이런 거 좀 있겠지. 캐리커처. 혼나.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하나 올라왔네요. 하나하나 볼게요. 네. 먼저, 찬열군. 네. 19살 슬픈 수험생 정인이라고 합니다. 6월 26일 오늘은 저의 19번째 생일인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등교하고 수업 듣고 야자 끝나고 집에 오니 이 시간이네요. 곧 있으면 제 생일도 지났는데 울적하네요. 레이 오빠 생일 축하한다고 말해주세요. 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콰일러. 네, 생일 콰일러. 항상 행복하고요. 축하송 한번. 네. 하나 둘셋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정인이 생일 축하합니다. 주니 생일 快乐 주니 생일 快乐 주니 생일 快乐 와, 굉장합니다. 네. 아, 또 레이 씨가 중국인이니까 네. 중국어로 말로 해야죠. 네. 감사합니다. 레이 씨가 하나 또 읽어볼까요? 네. 여기 힐링 문자. 요즘 친구 문제 때문에 힘든데 오바들이 힐링 해주세요. 힐링 해주세요. 하트 하트. 친구 문제 뭐가 있을까요? 근데 다 사소한 다툼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다 사소한 거예요. 네, 맞아요. 또 이게 또 알고 보면 다 오해해서 네. 시작. 아, 9599님. 9599님이 보내주셨고요. 네. 전 이것 때문에 한번 싸운 적 있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네. 키가 166이었어요. 와, 네, 되게 크셨네. 별 차이 없어요, 지금. 여기까지, 여기까지. 아, 네, 근데 여기까지. 친구가. 163이라 그런 거예요. 아~ 저한테. 그런 경우. 네. 그러니까 신체 검사를 하잖아요. 네. 이렇게 교실에서 하고 나서 야, 나 아까 네 거 봤는데 163이더라 이러면서 막 놀리는 거예요. 아~ 예민한데. 엄청 네. 싸웠어요. 아~ 남자는 키와 어깨 사이즈가 되게 네. 예민하죠. 맞아요. 오, 네. 우리 백현 씨 어깨 넓은 백현 씨가. 네, 2689님이 보내 주셨어요. 요즘 시험 기간이라 열심히 공부하느라 잠도 잘 못 자서 제가 많이 예민해졌거든요. 뭐만 하면 짜증내고 불만이어서 친구들과도 멀어지고 엄마랑도 이틀째 말도 잘 안 해요. 저도 이러고 싶지 않은데 다시 좋은 관계로 다시 돌아오고 싶어요. 좀 예민해지니까. 네. 네. 저 며칠 전에 엄마 생신이었는데 엄마 생신 잊어먹은 거예요. 엄마가 계속 정말 사진 보내면서 이모가 보낸 생일 축하 뭐 그 꽃바구니를 보냈는데 이쁘다 이렇게 보낸 거 제가 마음 아팠겠다. 제가 너무 바쁜 나머지 그러니까 뮤지컬 연습을 했잖아요. 근데 바쁘면 그러니까 네. 보고서 이뻐 엄마 이렇게 보내고선 또 연습하고 라디오 하고 자느라 또 바쁘고 막 어제 알았던 거죠. 하루 지나가지고. 우리 또 디오 씨 볼까요? 네. 짧은 거 네. 볼게요. 이현희 씨 거. 네, 이현희 씨 거. 오빠들 오늘 성적 나왔는데 한숨밖에 안 나와요. 힘내라고 응원 한마디 해주세요.
2학기 땐 잘 볼게요. 아~ 아~ 요즘에 또 성적 때문에 많은 분들이 네. 고민인데 네. 시험 잘 봐 한번 디오 씨가. 네, 연희야 시험 잘 봐. 왔다 갔다 하면서. 아, 두 개를 사용하자. 시험 잘 봐. 니꺼 써. 우리 누가 안 했죠? 첸 씨가 됐나? 네. 네, 저는 0136 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읽어드릴게요. 시험 기간인데 동아리 발표도 껴서 힘들어 죽겠어요. 슈키라 듣고 힐링 힐링. 엑소 오빠들 보고도 힐링 힐링. 야, 사랑해요. 아, 사랑해요. 난 늑대가 원합니다. 지우 지우 지우. 지우. 좋다 좋다. 아, 그러면 여기서 찬열 씨의 와. 노래를 듣고 올게요. 어떤 곡 준비하셨어요? 네, 저는 사이먼 D 선배님의 쌈디. 네, 론리 나잇 준비했습니다. 와. 박수로 청해드릴게요. 론리 나잇. 뭐야? MR 주세요. 예, 사이먼 D. 생각이 잠기는 애타는 마음을 눈물만 삼키네. 슬픔은 커지네 everyday. Oh, lonely night. 그녀는 모르네 내 마음은 바보같이 아직도 yeah. 전함은 그리움을 피하기 힘들지 아른거리는 영상들은 미워 죽겠지만 아직도 내 감정은 뜨거워 터질 듯. 잠을 자도 그녀 생각에 부풀어 커진 꿈 돌아와줘 제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그녀도 외롭게 만든 것 때문에 그녀 입에서 그 한마디가 나오기 전 무릎이라도 꿇지 못했던 바보 미련만. 미안한 마음은 시간을 돌려줘 다시 그녀와 미친 듯이 다투던 그날 전으로. 저질스러운 의심과 불순한 집착은 나 후회하게 하네. 안타까운 이 마음을 쉽게 잊을 수 없어 그녀 위한 시일이. 나 지금도 어둠 속에서 저 기바쁘지 그 어떤 표현으로도 그녀를 배신할 수 없지. 다시까지 수 없지만 내 마음은 그녀 배신할 수 없으니. Oh, all in the night. 생각에 잠기는 애타는 마음은 눈물만 삼키네. 슬픔은 커지네 everyday. Oh, all in the night. 그녀는 모르네 내 마음은 바보같이 아직도 yeah. 떠나버린 너를 제자리로 돌려놓을 순 없지. 닫아버린 심장을 너에게 보여줄 수 없기에 사랑한다고 화공에 내뱉어내고 나를 감추고 내 목소리 단 몇 초밖에 들을 수 없네.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나 가슴 속으로 내일은 넓고 있는 다음에 다짐하지만 작심삼이 다시는 이사지만 붙잡고 내 머릿속은 너로 장식되지. 내 흔적을 지운 적은 난 단 한 번도 없네. 미친 듯이 운 적은 많았지 날 괜히 터뜨고 있네. 지친 맘 한 구석에 눈물이 고일 때는 잠이 들지 꿈속에서 들리는 너의 깊은 목소리에 찢어진 기억의 조각들이 지워지기 전에 난 잠에서 깨어나지. 고통스러운 너무나 긴 악몽지에 널 맞이하는 건 나 없는 아침. Yeah. 감사합니다. Lonely Night. 야! 와! 진짜 아~ 목소리가 너무 좋으신다. 어우, 너무 떨려가지고 그냥. 박대로 저렇게 잘 그러니까. 아, 감사합니다. 엑소의 목소리. 아, 뭐 하신 거예요? 뭐 하신 거죠? 저 하신 거예요? 디오 씨, 찬열 씨 못 참았어. 디오 씨 한번 조금 불러봐요. Oh, all lonely night. 와우. 지쳐지기. 지쳐진 기억의 조각. 아, 좋습니다. 네. 지금, 아, 0450님, 찬열 오빠 노래할 때마다 좋아서 죽을 것 같아요. 아, 사랑해요, 오빠. 뿅뿅뿅. 네, 1244님이 찬열찡. 귀속에 속삭여주는 것 같아요. 역시. 엑소의 목소리. 역시. 감사합니다. 과찬입니다. 네, 2200님, 라이브 펑펑 터진다. 와. 세상에, 저 오늘 시험 공부 포기했어요. 내 성적을 거두어가. 내 성적을 거두어가. 네, 0563님, 네. 참여봐, 유유. 저 지금 방에 혼자 있어서 외로운 거 어떻게 알고. 와. 센스. 센스쟁이다. 센스쟁이다. 네. 선곡 센스. 굿굿굿 진짜 힐링. 힐링. 치유치유치유치유. 아, 귀엽다. 아,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찬열의 목소리는 국가 보물로 지정해야 합니다. 89909.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보험 들어놓고. 네.
아, 드러나야 될 것 같아. 아, 목소리 보면? 어, 네, 저도 좀 생각 중에 있습니다, 목소리 보면. 아, 아니, 근데 하지. 진짜로 목소리가 네. 너무 좋아서. 네, 너무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4176님이 보내주신 거 되게 웃기네요. 찬열이 오빠 마이크로 면도하는 줄 알았어요. 노래랑 랩 진짜 잘해요, 짱짱맨. 아, 감사합니다. 아, 어제 면도를 안 하고 와가지고, 제가. 아니, 네. 특유의 표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눈을 살짝. 네, 약간, 네. 이렇게 하면서. 즐기고 있어요, 즐기고. 아, 즐기는 분이네. 아, 즐기고 있죠. 필이 충만한 친구라서. 필이 좋아.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DOC 네. 퀴즈를 내드렸죠. 네. 어, 정답을 이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48이 되는 해. 네. 네. 몇 년도인지. 제가 만으로 48살이 되는 해는 바로. 발표해주세요! 2041년입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저의 애장품이죠. 네. 영국에서 산 시계 드리겠습니다. 까만 거예요. 당첨자는 선곡표에 올려놓을게요. 네. 참 누가 될지 되게 궁금하다. 네. 네. 아니, 2041년이 올까요? 너무 멀어서 사실. 아, 와야 하는데. DOC의 48은 어떤 모습일지도 되게 궁금하고. 아, 네. 어,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찬이 얼굴 그대로일 것 저는 같아요. 채니미 씨가 생각했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백현이가 생각했을 때 네. DOC가 이렇게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네. 바베큐를 이렇게 구워주는 앞치마를 하고 매우 가정적인 네. 가정적인 남자 네. 마당에서 네. 이렇게 와. 구워주면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어떤 그림을 또 그리고 있나요? 48살 저희 엑소끼리 모여서 아, 또 제가 바베큐를 구워주잖아요. 당연하다. 저도 좀 당연하죠. 옆에 가서 같이 좋다. 아, 그러면요, 여기서 우리 또 사연이 왔는데, 네. 사연이 왔다는 건 라이브가 또 있다는 거예요. 네. 야, 지금 32분 35초가 지나가고 있는데, 네. 약간 오버됐어요. 아, 진짜. 근데도 우린 갑니다. 네. 띠링! 띠링! 네, 최소영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늘 아이돌만 보느라 눈만 높아진 20대 모태솔로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대시하는 남자들은 모두 못생겼다고 생각하고 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과 후배 연하남에게 반해버렸습니다. 와.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눈치도 주고 그러다가 후배도 저한테 관심 있다고 박력있게 말해줘서 와. 같이 영화도 보고 자주 만났어요. 와. 근데 제가 남자를 사귀는 게 처음이라 와. 자꾸 자신감이 떨어져요. 제가 누나인데 너무 털털하면 절 여자로 안 볼까봐 두렵고 그래요. 그 친구한테 두렵지. 연락이 와도 무뚝뚝하게 대하고 아. 저 어쩜 좋죠? 마음 먹은 대로 연애가 잘 안 됩니다. 답답한 마음 힐링 좀 해주세요. 야, 과 후배면 지금 20살 넘은 것 같은데. 네. 그쵸. 아, 20대 20대, 뭐, 20대. 풋풋하다. 네. 저희보다 누나일 수도 있어요. 네. 아니, 좋잖아요. 네, 좋아요. 안에서. 네, 좋을 때죠. 너무 맞다, 부럽다. 그러니까 되게 부럽죠. 네. 사실 우리 엑소 친구들은 또 활동하느라 연애도 잘 못하고. 네. 아, 그것보다 대학교 생활을 네. 못 한다. 대학교도 못 가고. 네. 막 이러니까. 좀 아쉽죠. OT 갔다. MT라고. 저도 OT, MT 아무것도 못 갔어요. 단 한 번도요. 저희끼리. 졸업했는데. 아, 졸업했는데 한 번도 못 가고. 네. 아, 학교도 겨우 갔죠. 뭐 그럴 정도니까. 네. 그래요. 우리 연상녀 어떠신가요, 네. 우리 백현 씨는? 저요? 응. 아, 저는 누나분들도 좋아요. 아, 또 좋다. 네. 도. 저게 아유, 욕심쟁이. 도 되게... 한마디. 저는 잘 챙겨주는 사람을 좋아요. 저를. 아. 제가 되게 나이 이렇게 안 네. 보고. 되게 까불까불거리고 되게 집중 못하고 그렇거든요. 제 원래 네. 성격이. 근데 그때 잡아줄 사람이 필요해요. 약간 이 까불까불한 네. 거를 좀 잡아줄 수 있는 여자. 네. 그래서 몇 살까지 위로? 어, 플러스. 사실 나이는 그렇게 상관없어. 아, 나 지금 떨렸어. 아직 듣고 있는 또 누나 팬들이. 네. 밀당을 하네. 심장을 쥐었다 뺐다는데요. 기우 씨 몇 살까지 위로? 네, 저도 나이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은데 최소영님이 아까 네. 자신감이 자꾸 떨어진다 하셨는데 아. 너무 털털하면 저를 여자로 안 볼까봐 막 두렵고 그러신다고. 그래서 몇 살? 네, 몇 살? 어디? 아니. 얼굴이 점점 빨개지네. 말하면서. 형, 말하지 마. 표정으로. 전 진짜 나이 상관없습니다. 나이 상관없어요? 아, 네. 그냥 진심이면 되는 것 네. 엄마보다 나이가 많나? 네,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오, 정말요? 억지가 뭔가. 지가 조금. 정말요? 이렇게 다 안고 가겠다. 네. 알겠습니다. 아, 정말. 야, 오늘 좀 일요일 같은 느낌도 있어요. 네, 맞아요. 네, 네. 일요일 같은 느낌도 있는데.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했어요. 썬데이 모닝. 네. 썬데이 모닝 디오 씨가 네. 준비를 하셨어요. 아.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저만 준비한 게 아닙니다. 아. 또 첸 씨와 와우. 우리 려기 형 같이 셋이 듀엣으로 와우. 준비했는데 네. 이거를 한 2주 전부터 저희가 아. 네. 준비를 했어요. 아, 네. 우리 맞아요. 노래 뭐 할까? 트리오로 준비했죠. 네. 네. 근데 뭐 할까 계속 고민 엄청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냥 딱 이 노래 그러니까 느낌이 왔죠. 디오 씨가 이러는 거예요. 형 선데이 모닝 같은 곡을 해요. 네 맞아요. 그걸 해. 밝은 곡을 해요. 그래서 그걸 하자. 이런 식으로. 아니, 진짜. 맞아. 왜 그거 같은 곡은 없어. 아, 다른 네. 곡들 찾아봤는데 진짜 이거보다 좋은 게 없더라고. 선데이 모닝 같은 곡. 우리 셋의 또 조합 한번 우리 백현 씨랑 저랑 한번 했었잖아요. 네. 또 이렇게 세 명의 조합은 어떨지 네. 어떤 느낌인지. 아 한번 들어볼까요? 박수로 청해드릴게요. 일요일 아침. Yeah. 네. Yeah. 슈키라. Yeah. 썬데이 모닝. 일요일 아침. Yeah. 아하. 자 갑니다. 가나요? B.O. 아, 아. Go. Sunny morning, rain is falling. There's some cover shell, some skin. Like that. Close your shoulder, innocent moments unforgettable. You twist to fit the mold that I'm in. Oh, but things just get so crazy. Living life gets hard to do. Life is hard. Someday, then maybe all I need, all I need. And that niche is all I see. All I see. Come and race your balls with me. Driving slow on Sunday morning, and I'll never want to leave. Yeah. Fingers stress you every hour. Oh, yes, I need. Yes, I need. Shakira, Shakira, Shakira. Ha! Bum bum, ba da bum, ba da bum, ba da bum, ba da bum. 중대, 중대, 중대. 괜찮아요? Oh yeah, but things just get so crazy. Living life gets hard to do. Sunday morning rain is falling, and I'm calling out to you. Sing it someday, and you bring me back to you. Yeah, find a way to bring myself back home to you. May not know that maybe all I need is that she is all I see. And come and rest your bones with me. Driving slow on Sunday morning, and I never want to leave. Woo! Driving slow on Sunday morning. Sunday morning, and I never want to leave. Sunday morning, rain is falling. Ha ha. Shakira, Shakira, Shakira. 비는 내리고. Sunday morning. 네. 디오 첸 려우. 아, 굉장히 신난다. 백댄서 백현 레이. 저 어깨가 지금 아 저도 껴주세요. 네 전현 씨도 있어요. 전현 씨
와, 네. 진짜 저희가 네. 녹음도 해봤어요, 사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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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음실을 빌려가지고 새벽에 진짜 다들 피곤한데도 우리 새벽 5시까지 했나요? 맞아요. 와, 열정이 대단하다. 그러니까 저렇게 준비를 했는데 네. 여러분들께 진짜 좀 특별한 또 무대도 네. 노래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네. 너무 좀 특별했어요. 네. 지금 네. 많은 분들이 1126님 이렇게 달달하기 있기 없기 있기 또 볼까요? 네, 0549님 진짜 선곡이 신인가요? 와. 매일, 매일 아침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일요일인 것처럼 살아야지. 와. 야. 유유. 1804님 1803님 아 진심이에요. 진짜 오늘 부른 노래 엮어서 앨범 한번 내요. 아~ 이건 진짜 소장해놓고 네. 들어야 돼요. 네. 4905님 헐 저 지금 소름. 아까 선데이 모닝이 너무 듣고 싶었는데 대박. 정말? 진짜 진짜로? 소름 돋았어요. 오빠들 목소리 한 번 더 소름 돋았어요. 헐. 자 2589님 내일이 일요일 아침일 것 같아요. 노래 들으니까 아무 걱정 없이 잘 것 같은 느낌. 와. 고마워요. 맞아, 맞아. 네. 7245님 홀 오늘 휴키라 못 들은 사람들 진짜 진짜 후회할 거예요. 맞아. 후회할 거예요. 네. 홀 진짜 홀 후회할 거예요. 진짜 정말 노래 첫 부분 듣자마자 소름 돋네요. 노래를 지배하는 자들. 호모 구호님 보내주셨고요. 야, 오, 잘했다. 아, 진짜 신났어요. 와, 오늘 정말 재밌었어요. 네, 네 막 완전 재밌어요. 우리끼리 막 그거 정말 좀 앨범 녹음처럼 네. 노래를 사실 불러가지고 우리 믹스도 할 거고 네, 네. 우리 소장용으로 좀 갖기로 네. 했어요. 와. 백현 씨랑 부른 것도 있고. 네. 아, 저 그거 생각나요. 마이크 하나 놓고 저희 셋이서. 맞아. 이렇게. 그것도 했었어요. 마이크 하나로 우리 막 라이브 하고. 와. 그때. 디오 씨가 네. 저 생일 이렇게 다 같이 있었고 네, 같이, 다 같이 이렇게 디오 씨가 케이크를 사오고 네. 저 막 생일 축하도 해주고 네, 맞아요. 맞아요. 제 생일 근처 때 그때 늦었어 이러면서 들어가시고 늦었어 늦었어 이렇게 우리 엑소 만나봤고요. 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벌써 쿨 FM 개국 48주년으로 또 이렇게 특집으로 꾸민 힐링 카페였는데요. 어떠셨어요, 우리 다섯 분? 와, 역시 너무 정말 재밌었어요. 슈키라는 네. 항상 최고인 것 같아요. 네. 레이 씨, 슈키라 대 신타. 빠지지 않네요. 따라다단따단. 네, 저 두 개 다 좋아해요. 식상해. 어떤 거? 원하면. 꼭 하나 선택해야 돼요. 하나 선택해야죠. 이렇게도 느리나? 신동 씨 때문에. 신신타밥 좋아합니다. 너무 착해. 네. 아, 착하다. 그래요. 아, 지금 제작진 신타해. 신타해. 네, 여기서 이렇게 맞아요. 나왔잖아요. 괜찮아. 디오는? 네. 전 슈키라요. 백현? 전 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서 슈키라도 좋고 슈키라? 심타도 좋아요. 심타도 좋고 똑같은 거예요. 네, 저는 일단 슈키라가 좋고 심타도 좋아요. 근데 저 왜 안 돼요? 저도 중에 다 좋은데요. 좋습니다. 우리 이렇게 다섯 분 만나봤고요. 네. 우리 엑소의 늑대와 미녀. 네. 제가 한번 마녀라고 한번 했잖아요. 늑대와 마녀. 그때 백현 씨가 듣고 있었죠. 네. 라디오. 제가 듣고 있었어요. 형이 마녀? 늑대와, 늑대와 미녀 들으면서 다섯 분 보내드릴게요. 또 놀러 오세요. 네, 언론입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벌써 끝났어. 단번에 느껴 널 한입에 치즈처럼 집어넣을 테다. 향기 맡고 색깔 음미하고 와인보다 우아하게 잡아먹을 테다. 아름다운 팔뚝에 힘이 빠져 이마까지 없어져. 혹시 내가 아픈 건가 병이라도 걸린 거니 큰일 나지. 정신 차려 어쩌다 인간에게 마음을 뺏겨버려. 나 그냥 입거리 뿐이라고. 정신이 캐 hey. 자 안에 본 스타일로 저 큰 보름달이 지기 전에 해치워라. 그래 울어 내가 울어 난 늦게고 넌 민요
좀 봐. 공포에 빠져 눈앞에 situation 이해 못해 못해. 저 떨어온 늑대 놈이 결국 날 잡아먹겠지. 이게 아닌데 사랑에 빠진 겁니다. 너무 아름다 아름다 아름다. 오 그대 내 니마 내 니마 내 니마. 오 나를 두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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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나는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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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 그대 사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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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 내게 눈이 먼 눈이 먼 눈이 먼 울. Hey, 확 웃어 그다음만 막 그대로 정신 잃게. Hey, 자 안에 본 스타일로 조금 보름달이 죽기 전에 해치워라. 그래 울 내가 울 난 늑대고 넌 민요. 그래 울 내가 울 난 늑대고 넌 민요. 날 먹든 계속 큰일 났어. 엑소의 늑대와 미녀 듣고 왔습니다. 슈퍼주니어 키스 더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노 아이디어에서 프리미엄 모자, 유닉스 헤어에서 헤어드라이어, 여성 의류 쇼핑몰 큐니걸즈에서 온라인 상품권, 세상의 모든 가방, 가방팝에서 브랜드 가방, 비타민하우스에서 밸류어스 비타민C 천, 프리미엄 케이스 제누스에서 스마트폰 케이스, 패션 리더들의 선택 쇼핑몰 플레이어에서 브랜드 가방, 그리고 여성 의류 쇼핑몰 봉자샵에서 온라인 상품권 드릴게요. 아주 멀리 아주 멀리 그대가 있나요. 사실 난 그대가 매일 그리운데. 아주 작은 아주 작은 사소한 것들에도 매일 그대가 슈퍼주니어의 키스 더 라디오. 편지 읽어준 남자. 언니에게. 언니가 오랜만에 만나자고 했을 때 언니 목소리가 들떠있고 기분 좋게 들려서 무슨 좋은 소식이라도 있나 했는데 역시나 결혼 소식이었어. 그 얘기를 듣고 나도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언니랑 나는 어릴 때부터 친한 사이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학교 선후배 사이도 아닌 직장 동료였잖아. 원래 직장 동료는 회사 안에서만 친하고 사적으로는 만나지 않는 사람도 많다는데 언니랑은 그 이상의 관계였던 것 같아. 내가 처음 입사했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막내라 혼도 많이 났는데 언니가 나한테 먼저 다가와서 친절하게 대해줘서 진짜 고마웠어. 아무도 날 받아주지 않고 좋아해주지 않는 환경 속에서 더 이상 버틸 자신이 없어서 한 달만 하고 그만둘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아 언니 덕분에 견딜 수 있었어.
이렇게 마음씨도 착하고 친화력도 좋아 친구도 많고 어딜 가나 예쁨 받는 언니가 드디어 결혼을 한다니 야 내일처럼 정말 기쁘고 행복해 언니는 다른 사람들보다 이해심도 많으니까 형부랑 싸우지 않고 잘 살 거라고 믿어 진심으로 결혼 축하하고 결혼하고도 자주 보자 사랑해 규찬과 헤이의 키스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 편지 읽어준 남자 서울시 도봉구에서 보내주셨고요. 윤수진님의 편지였어요. 아, 그 선배분 결혼 우선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또 회사 동료지만 뭐 친동생, 친언니처럼 잘 지내시는 분들 보면 되게 부럽고 와, 좋네요. 보기 좋아요, 진짜. 이게 사회생활하다 보면 이게 그냥 대면대면 하다가 뭐 이제 같이 일 안 하게 되면 금방 잊혀지고 뭐 그러잖아요 사실은. 아 이우정 씨 편지 읽어준 남자 듣고 이제 시험 공부 슈키라 오늘도 힐링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힐링 슈키라로 하루를 보내네요 이현지 씨. 이우정 씨 아까 보내주셨고요.
아, 손유정님은 왁자지껄하던 게스트들이 가고 력디 혼자 남을 때 항상 여운이 남을 것 같아요. 그쵸? 아, 력디 최고 화이팅 하셨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있는데. 그래요. 엑소 친구들이 가고선 참 이게 스튜디오 이렇게 넓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니까 저는 힘을 냅니다. 아, 끝곡 렌의 오늘도 내일도 준비했고요. 박유진 씨 오늘 너무 좋았어요 하셨는데 저도 오늘 너무 좋네요. 여러분들께도 또 좋은 추억 또 됐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엑소 친구들은 다음에 또 부를 거고요. 여러분들 내일 약속드릴게요. 키스 가족 여러분, 내일은 더 달콤한 키스 나눠요. 받기만 했어 너에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당연한 듯 난 그랬어. 변한 게 없어 난 그랬어.